우리 명동에서 연애했을 때 기억해? 자기가 좋아하던 핫도그를 회오리로 만들어봤어. 핫도그는 살짝 기대되는데? 소세지 두 개를 반으로 잘라줘. 나무젓가락에 소세지를 끼우고 소세지를 굴려가며 사선으로 칼자국을 내줘. 소세지를 스프링처럼 늘려줄 거야. 핫케이크 가루 4스푼, 물 4스푼을 넣고 반죽을 만들어줘. 반죽을 4등분하고 길게 늘려서 소세지 사이에 넣어줄 거야. 이상하게 자꾸 돌려보고 싶네. 팬에 식용유를 붓고 반죽을 넣었을 때 떠오르면 이제 핫도그를 넣어줘. 약한 불에 핫도그를 익혀줄 거야. 불은 너무 세면 핫도그가 타니 조심해줘. 핫도그가 타면 마음이 아프잖아.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? 그런 거 좀 하지 마. 내 마음이 타고 있잖아. 케첩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거야. 오래 기다렸지? 맛있게 먹어. 다음에 또 해줄게. 바삭바삭한 게 엄청 맛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줄 거지? 기다릴게.